반갑습니다. 홍 사장입니다. 오늘은 아이템을 발굴하는 방법, 생각의 흐름, 행동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해서 아이템을 소싱하기 위해서 컨택을 했는데, 뭐 결론은 실패를 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진행을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즘에 마스크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KFAD가 나오면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도 엄청나게 검색어에 오르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저도 뭐 어린이 마스크를 소싱해서 아주 절찬리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관련된 아이템들을 찾고 브랜드를 찾아서 계속해서 매출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활용하는 게 심사임당님이 소개를 해주셨고, 운영하는 건 다른 분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이템 스카우트, 이거를 자주 이용합니다. 웨어리즈 포스트라는 사이트도 이용하지만, 아이템 스카우트를 사용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연관 키워드도 확인할 수 있고, 클릭해서 다음 자료를 볼수 있게 되는 게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템 스카우트를 통해서 뭐 어린이 일회용 마스크 이렇게 검색도 해보고, 뭐 소형 마스크 검색을 하다 보면 이게 연관 검색어가 막 뜹니다. 그렇게 뜨면서 제가 하나씩 눌러보거든요. 이거 눌러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있느냐, 경쟁률이 좋네라고 찾다 보니 제 기가 막힌 키워드를 하나 찾았습니다. 뭐냐면 휘게 데이지 마스크라고,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휘게 데이지 마스크라는 키워드로 쳐보니까 검색 수가 2만 4천 개고 상품 수가 지금 오늘은 두 개밖에 없었는데 그저께만 해도 이게 한 5개나 10개 정도 있었습니다. 아마 품절돼서 다 날아간 것 같은데 경쟁 강도가 0이죠. 이 물건은 올리면 바로 팔리고 매출 바로 급상승일 겁니다.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보고 바로 찾아봤죠. 아, 이거면 분명히 마스크다. 어린이들 마스크다 생각해서 네이버에 휘게 데이지 마스크를 찾아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카페나 이런 블로그를 봤을 때 소형 마스크니까 엄마들, 맘님들이 엄청나게 찾고 평가가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되는 아이템이다. 빨리 소싱해야 되겠다. 내가 너무 늦었거나 아니면 엄청 빠른 입장이 될것 같아서 어떻게 이 물건을 소싱하지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아이템은 찾았는데 어디서 떼올까? 전에 제가 영상 남긴 거는 도매국이나 도매매에서 찾아봤죠.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 해서 찾아봤는데, 이거는 분명히 도매국이나 도매매 이런 오픈 사이트는 없을 거고, 그러면 지금 판매하는 사람 또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방법을 생각한 거죠. 보통 상품을 보면, 상품의 뒷면에 보면 제조사가 나오고 판매 수입원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생산자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중간 도매나 도도매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생산자를 컨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이 물건을 사야 되냐? 살 수도 있겠죠. 사서 바로 제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송품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네이버에서 이미지를 검색해 보면 아주 친절하게 리뷰를 남겨 놓으신 분들 보면 이게 뒷면까지 사진을 찍어서 올려 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쭉 보시면, 이게 사진이, 이게 딱 뒷면이 아주 적나라하게 찍혀 있죠.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보면 제품명 휘게 데이즈, 제조원 판매원이 아이미 코리아 MS입니다. 주소까지 친절히 나와 있죠. 이 부분은 반드시 명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고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가 031-305-2700이죠. 그러면 아이미코리아 MS를 찾아보고 이 기업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에 따라서 전화를 하고, 안 되면 고객지원센터에서도 전화해서 판매처를 알아보는 게 좋겠죠. 제가 판매할 수 있냐 물어보는 방법. 다행히 제가 아이미코리아 MS를 찾아보니까 이 고객센터 전화번호랑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전화를 해봤죠. 전화했더니 이게 사실 바로 핸드폰으로 연결되더라고요. 031인데도 핸드폰 연결돼서 영업사원이신지 아니면 대표님이신지 모르겠지만 전화를 바로 연결돼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지금 어린이 소형 마스크를 팔고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국산 마스크고 품질이 좋다고 소문이 나 있어서 제가 판매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니 바로 그쪽에서 하는 말이 죄송하지만 지금부터 새로운 판매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 충격이었죠. 지금 이렇게 찾아왔는데 더 이상 판매처를 받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생산 물량이 없습니까? 아니면 다음이라도 제가 판매할 수 있을 때 연락 주십시오라고 하니 지금 가지고 있는 판매처만 해도 물량을 공급하기 딸리기 때문에 더 이상 판매처를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통화를 끝났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아이템 소싱, 휘게 데이지 마스크를 소싱하는 데 실패했지만 어떻게 소싱을 하지라는 방법 중 하나, 이렇게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이 방법이고요. 그렇게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보니 뭐 운이 좋으면 소싱할 수 있겠죠. 좋은 판매자 아니면 직접 생산자와 컨택해서 아이템을 떼울 수도 있고 아니면 좋은 판매처를 알려줘서 다시 도매를 할수 있을 거고. 성공을 했다면 또 좋은 아이템을 발굴한 거고 실패했더라도 이런 방법을 알게 된 거죠.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다음 아이템 팔게 이렇게 철판 아이스크림 메이커를 팔 건데 이제 여름이 다 됐고 뭐 아직까지 이런 시국으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또 여름에 어떤 놀이를 할까 고민한 게 철판 아이스크림이 유행은 지났다고 하지만 또다시 유행은 돌아올 거고 또 이것도 하나의 놀이가 될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팔았던 미니 거품기도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달고나 커피가 유행하면서 갑자기 급상승했죠. 그런 식으로 누군가 한 명이 터트려주면 이 복잡계에서 또 한번 살아날 수 있다 생각하고 또 아이템을 소싱을 해봤습니다. 그 철판 아이스크림을 찾다 보니까 이게 도매매나 도매국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생산자를 찾기 위해서 직접 물건을 하나 구입했고, 그렇게 해서 제조자나 판매처를 알게 돼서 연락을 해서 소싱처를 하나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판매를 할 거고,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서 언제 올릴지 모르겠지만, 또 제가 직접 상세 페이지 작성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늘상 말하지만, 안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될 거라는 방법, 될 거라는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파고들면 결과는 나와요. 실패든 성공이든 결과는 나오니까 꾸준히 계속해서 끝없이 도전하시고 실행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 얘기가 좋았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